안녕하세요. 다 같이 미술학원입니다. 저희가 두 번째로 여러분을 뵙게 되었어요. 현아쌤도 좋으신가요? 좋죠, 좋죠. 저희가 오늘 빨간색으로 이렇게 옷을 맞춰 입고 왔잖아요. 과연 우리가 무슨 그림을 그리길래 이렇게 빨간색 옷을 맞춰서 입고 왔을까요? 바로 디올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저도 그림을 그릴 예정인데요. 손쌤, 그림 그리는 거 오랜만이시지 않나요? 맞아요. 저 입시 끝나고 처음이에요. 그래서 너무 긴장돼요. 저는 오늘 디올 향수를 그릴 거고 저는 디올 가방을 그릴 겁니다. 저 완전 기대돼요. 완성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함께 보러 가실까요? 플레이! 자, 시작합니다. 수원쌤. 네? 무채색부터 칠하시네요? 제가 약간 그림 그릴 때 무채색부터 칠하는 걸 좋아합니다. 왜죠? 좋아하니까. 오, 쿨톤으로 진행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 향수가 웜핑크색이거든요? 약간 좀 옐로우와 오렌지가 섞인? 그래서 무채색은 좀 톤의 변화를 주고자 세루리안을 섞어서 쿨 계열로 칠해줬어요. 좋네요. 맑아 보이네요, 유리가. 그래요? 현쌤은 레드 뭐 섞으셨어요? 저는 브라이트 레드랑 오페라 섞어서 진행했습니다. 오페라요? 네. 오페라 왜 섞으셨어요? 약간 채도도 되게 쨍하게 나오는 것 같고 약간 그 오페라만 너무 많으면 좀 촌스러워질 수도 있지만 약간 색깔 비중 조절하면서 칠하면 되게 맑은 느낌을 내기가 좋더라고요. 역시 효원쌤. 역시 소원쌤. 벌써부터 빛나네요. 아, 그리고 제가 이 가방 소재가 가방이 에나멜 가죽 소재여가지고 약간 하이라이트를 좀 남기면서 칠했어요. 에나멜 가죽의 특징이 뭐죠? 약간 되게 쨍하게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선명하게 남는다고 해야 되나? 좀 한 군데만 딱 몰아서 하이라이트가 있다기보단 그냥 반짝이는 질감이 아주 곳곳에 반짝반짝반짝 나 반짝거려요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이게 어두운 면에서도 그런 느낌을 살짝 주었어요. 어둡다고 해서 반짝이지 않는 소재가 또 아니기 때문에 아, 그래서 밑에 일부러 네네 질감을 맞춰줬지만 그래도 좀 덮어줬어요. 어? 수원쌤. 네? 핑크색 되게 예쁘네요. 정말요? 무슨 색 섞으셨죠? 뭐 섞을게요? 수원쌤 약간 저거 제 스타일인데요, 그림이? 아, 진짜요? 네, 색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효원쌤이 이렇게 섞으면 예쁠 것 같다고 추천을 해주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말하면 그래서 무슨 색이에요? 브라이트 레드랑 화이트랑 오렌지 살짝 섞었더니 이렇게 아, 예쁘네요. 약간 자몽스러운 색이 되더라고요. 어두운 색은 뭐 섞었어요? 크림슨 레이크를 살짝 섞었던 것 같아요. 약간 뭘 섞어서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하기보단 이렇게 섞으면 예쁘겠다 해서 하는 편이죠. 큐쌤도 예쁘네요. 이 향수병이 되게 반짝이잖아요. 네. 특히 더 신경 쓴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시선이 가장 먼저 닿는 모서리 쪽. 그리고 명도 대비를 좀 더 신경 썼어요. 좋네요. 앞면을 좀 더 어둡게 눌러서 조금 무게감이 느껴지게. 확실히 명도 대비가 세니까 시선이 주목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혹시 강해 보이네요 그림. 향수 강해 보이면 좋은 건가요? 아 약간 아니 그래도 이게 전체적으로 시커머면 너무 어두워져서 그 향수의 특유의 맑은 느낌이 안 날 것 같은데 맑은 부분은 확실히 털어주고 잡을 곳은 확실히 잡아주니까 이렇게 이 향수가 어둡다는 느낌이 안 들고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 잡아줬구나 이런 느낌? 아 역시 효원쌤. 네? 역시 소원쌤 아닌가요? 역시 효원쌤의 피드백. 어, 좋네. 어 여기 그래도 하이라이트 부분을 어둠 있는 곳에 줘가지고 되게 그림이 대비감 있어서 좋네요. 그리고 약간 이 맑은 부분에 좀 약간 오렌지 계열 좀 더 섞으셨죠? 네네네. 아, 왜 이렇게 저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아 너무 좋네요. 약간 빛받은 느낌. 감사합니다. 저도 약간 질문할 게 생겼는데요. 네. 여기 지금 금속 하시고 있죠? 네. 이 금속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효원쌤이 금속을 진짜 잘 칠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네. 약간 옐로우빛이 도는 것 같은데 금속 초벌 조색을 아, 제가 약간 이 이제 영상을 계속 찍다 보면 나오겠지만 제가 좀 웜톤을 선호하는 편이라 그리고 좀 금속을 생각하면 저는 좀 옐로우 계열이 섞인 색이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무채색을 그냥 생 무채색으로 칠하기보단 그리니쉬 같은 좀 밝은 좀 따뜻한 빛의 색을 좀 첨가해서 밑색을 먼저 칠해줍니다. 닦아냈을 때도 예쁘겠어요. 아 그렇죠. 약간 밑색을 좀 풍부하게 발라놓으면 아무래도 닦을 때 그 밑색 톤이 올라와서 그 쾌감이 좋네요. 그림자 닦아하고 계시네요. 그쵸. 확실히 하이라이트를 그냥 바로 찍는 것도 되게 좋지만 좀 닦아냈을 때 좀 은은한 느낌이 그러네요. 그냥 생화이트를 바로 찍어서는 표현이 안 되는 게 좀 있어서 약간 좀 더 실물에 가까운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닦아내고서 화이트 찍으면 소원쌤은 되게 쨍쨍하게 칠하시네요. 네, 효원쌤이 하실 말이 아닌 것 같은데 더 찡찡하신 것 같은데요? 명도 대비가 이때 그림을 너무 오랜만에 그려서 좀 떨렸어요. 떨린 것 치고 너무 잘하시네요. 그래요? 기만 자세요? 제가 입시 끝나고 그림을 네. 제 연작 그리고 처음 지금 이거 이 기술 뭔가요? 방금 튀기는 기술 뭔가요?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냥 제가 예쁜 거 좋아해서 그냥 튀겨봤어요. 왜 튀긴 거죠? 약간 빛 받는 느낌? 투명체 이렇게 통과해서 햇빛이 이렇게 별거 아닌데 되게 그림이 좋아 보이네요. 정말요? 네. 제 그림 왜 이렇게 얘기 많이 하냐고요. 끝. 여러분 잘 보셨나요? 저는 되게 그림을 오랜만에 그리는 거여서 살짝 떨렸는데요. 효원쌤 장난 아니던데요? 전 효원쌤 그림 진짜 실물 같아서 자꾸 옆에서 이렇게 진짜 찝어갈 뻔했습니다. 또 오버쟁이에요. 오버쟁이 아닙니다. 아무튼 여러분 저번처럼 여러분들의 위시리스트를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저번에 확인 잘했어요. 그림으로 봤을 때 예쁜 소재면 더더욱 좋겠죠? 그럼 저희는 다음 플렉스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계속하는 거야?